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30회 요약 정리 시간입니다. 주식 매매 이것만이라도 알고 하자.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식 기초 강의가 이제 30회를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좀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투리 시간 내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기 좋게 제가 한 10분가량 이렇게 주식 기초 강의를 계속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꾸준히 또 보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괜찮다 그리고 참고할 만하다 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하는 것이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저는 만족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제 방송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식 매매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요약 정리를 들어보시고 그래도 좀 한번 참고로 해볼 만하다 하시면 앞에 거 이렇게 쭉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되겠죠. 우선 주식 매매 하실 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저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언제? 양봉 날 때. 여러분들 우상향, 우하향 아시죠?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은 언제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락하던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적어도 우상향으로 틀어놨을 때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위에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우하향할 때 이런데 뭐 이렇게 매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어도 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런 시점에서 관심 가졌다가 매수를 하셔라. 자.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기에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지 못했다. 그러면 눌림목 줄 때, 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자, 상승 초기에 사지 못했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언제? 눌림목인데 양봉 날 때. 자, 이렇게 눌림목 주고 이렇게 양봉 날 때, 요럴 때 매수하셔라. 이런 게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게. 매수 타이밍. 자, 이해되시죠? 언제? 이렇게 하락할 때 말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 말고, 자, 적어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이 돌파했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서 매수를 못했다면, 이렇게 조정 주고 눌림목 줄 때, 자, 요렇게 눌림목 줄 때, 그리고 그것이 양봉이 이렇게 날 때,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목표치 올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 이렇게 이탈 시까지, 이렇게, 이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자, 대부분 이때는 음봉이 나겠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방송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음봉에서 매수하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법은 없겠죠. 법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는 매수는 이렇게 양봉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양봉에서. 그리고 매도는 이렇게 음봉에서. 왜냐하면 주식의 가장 기본인 캔들에서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섰다는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것을 의미하고
매수에 동참하려는 세력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양봉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음봉이란 것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인데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빠진 거였거든요. 음봉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 다시 돌려내기에는 상당한 모멘텀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 파란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추세 깨지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음봉에서 매수하라는 건 조금 뭐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이 부위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 뭐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거래가 이렇게 쭉쭉쭉 어느 정도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올 때, 이렇게 돌파할 시점이나, 이렇게 매수 시점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 더 참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 나올 때 거래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매도.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엄봉 떨어지면 매도입니다, 매도. 좀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을 사실 게 아니라 추세선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때 참여하지 못했다면 눌림목 이렇게 확인하시고 양봉 설때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상향하는 종목이 되죠. 이렇게 다시 지지선에서 이렇게 또 눌림목 주고 반등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래가 이렇게 좀 많이 실리면 좋다. 평소 거래량보다 이렇게 많이 서는 것이 좋다. 자, 특히 추세가 깨지는 이런 음봉일 때 거래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청산하셔야 된다. 설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지 않았던 상태라도 손절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은 이렇게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이 사줄 때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났는데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준다면 더 좋은 거거든요. 자, 나중에 제가 차트에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 초기에 사지 못했다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그리고 목표치가 많이 남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목표치는 어떻게 되느냐. 목표치는 여기서 요만큼 상승했으니까, 자,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은 비율을 가지고 상승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여기서 사서 이렇게 제법 목표치가 많은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런 데서 늦게, 뒤늦게 추격 매수해버리면 목표치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눌리고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릴 때 참지를 못하고 던져버리고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매수를 하라. 그리고 시장 판단을 해보고 시장 판단을 하고 중장기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 초입에서 이게 시장이라고 코스피나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중장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치가 파동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진행되었고 이렇게 5파 진행 이후에 ABC로 빠지려는 이러한 파동에서 양봉이 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양봉 섰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손해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이 주가가 상승 초입에 있을 때 이렇게 중장기로 뭐 3, 4개월 이상 기간도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으나 이렇게 목표치 근처에 다다랐다든지 아니면 파동의 끝자락 부분에서는 중장기 투자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2, 3일 정도의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하루 상황을 봐서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 판단에서 중장기. 그리고 목표치 근처에서는 매수 자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위에서 목표치가 근처에 왔는데 매수를 하면, 눌림목 조정받을 때 하루 이틀 갈 수는 있거든요. 하루 이틀 갈수 있으나 이렇게 눌림목 줄때 상당히 또 고생하신다. 그리고 추세 훼손이나 손절 라인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거나, 매도해라고 해놨죠. 추세를 이탈하거나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곰봉을 딱 그리면서 이렇게 빠져버린다. 자, 이것도 매도거든요. 이것도. 이것은 손절이겠죠. 그죠? 이것은 손절이겠죠. 이것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추세가 끝났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것이겠고요. 자, 이것도 표시 한번 해보죠. 매도가 되겠죠. 그죠? 매도는 이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매도.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유자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자, 처음엔 다 그렇게들 시작하십니다. 한 2, 3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없어도 될 만한 자금. 그러한 자금으로 시작하는데, 투자에 성공해서도 그렇고, 또 실패해서도 그렇고, 자꾸 자금을 늘려나가시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 시장이 추세가 좋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시장이 추세가 좋아서, 이렇게 내가 수익이 난 것인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익 나기 힘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추세가 좋아서 내가 동참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부위에서는 수익 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위에서 여러분들 자금이 얼마 안될때 주식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나기가 좋았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욕심 부리고 이제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자금 늘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장이 와버리면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자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하시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내가 그 자금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날때 자금을 좀더 투입을 하시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예전 생각해 보실 겁니다. 와, 200만원으로 내가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입을 하면, 내가 지금 손실이 100만원 나 있는 거, 1000만원에 10%만 벌면, 와, 내가 금방, 20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50%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금을 1000만원을 만들어서 내가 매매를 하면, 10%만 내가 수익을 얻으면 본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금을 더 투입하시거나 더더군다나 빚을 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악순환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작아서 수익을 많이 못 얻었다. 정말 착각이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쭉쭉쭉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더 많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자금만으로 가지고 충분히 매매해서 승산이 있을 때 추가 자금 투입을 하셔라. 가능한 한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기를 누군가가 잡아준 것을 먹으면 손쉽죠. 그죠? 그리고 자꾸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고기 또 없나? 어디 가면 뭐 좋은 포인트 있대? 어디 가면 뭐 싸게 파는 데 있대? 이렇게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는 포인트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좋은 고기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서 듣고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 부분인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 주식 시장에 우리의 상대편은 엄청난 자금을 가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개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금도 작고, 여러 가지 분석력이나 정보력이나 또 훈련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포기하시는 분은 또, 뭐,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복기해 보시고, 매매일지 작성하셔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매매를 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포인트였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만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언제 사야 되냐? 우상향할 때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시점을 돌파한 이런 시점에서 사시라는 거죠. 이런 시점 보시면, 자, 이렇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돌파했거든요. 밑에 이평선들을 다 깔아놨고요.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우상향, 오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사셔라. 자, 언제? 이렇게 돌파 초기, 내지는 이렇게 눌림목 줬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라. 그리고 목표치까지 끌고 가셔라. 아, 내지는 목표치 말고 이렇게 주가가, 추세가 훼손됐을 때, 매도하셔라 했는데, 다 짧게 하시는 분은 지금 이것이 약간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데서 팔고 다시 이렇게 눌림목 주고 돌파할 때 이럴 때 다시 재매수해서 쭉 들고 갈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주 길게 진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추세가 훼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고점대 목표치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에 왔고 목표치에서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면 아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평선 이탈하는 이런 시점도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확인 매도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측 매도인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 달성하고 여기서 큰 음봉이 떨어지니까 매도하셔라. 아니면 더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한 200만 원 이선이 안 깨지면 들고 갈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제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시장 판단에서 지금이 쭉 이렇게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냐 아니냐 판단하라 그랬죠. 그리고 수급을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수급 부분에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코스피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다가 좀 주춤하고 기관들이 던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아, 중장기로 지금 들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좀 고점 부위니까 이렇게 좀 고점 부위니까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렇게 아, 조정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쭉쭉 들고 가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봉이 이렇게 짧게는 5일선을 나중에 뚫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청산하시고 이렇게 20일 조정, 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눌림목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요점 정리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간단하게 접근하시는 방법 이것만이라도 알고 주식 투자하자. 제가 오늘 요약 방송 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유튜브에서 닥터 KTV 검색하시고요. 한번 쭉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세부 내용으로 천천히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